안녕하세요. BLE 제6강 서비스 생성화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 QVMX와 QVIDE에서 진행되며, 준비물은 STM 32F411 누클레오 보드, 누클레오 IDB 05A1 BLE 확장 보드,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할 USB 미니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여러 개의 캐릭터리스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작 주체 단위입니다. 프라이머리 캐릭터 등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의 서비스는 이제 여러 개의 한 BLE 장비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강에서 BLE에 관한 이론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럼 바로 실습으로 넘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VMX를 바로 설정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QVMX를 켜고 이제 Start My Project ST 보드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 줍니다. 프로젝트에서 F411을 검색해서 누클레어 보드를 클릭하고 페이페럴 기본 설정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설정은 이제 늘 사용하듯이 보드에 맞게 설정을 진행해 줍니다. 제일 먼저 PP3를 SPI1의 SCK로 바꿔주고 소프트웨어 팩을 추가해 줍니다. 팩은 이제 BLE1의 컨트롤러랑 util 그리고 HCI를 베이직, 인터페이스는 유저보드로 설정해 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기본 구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샘플 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PA0를 external 0, 그리고 PA1을 output, PA8번도 output으로 설정해 줍니다. 옆에 커넥티비티를 열어서 SPI1을 모두 full duplex master로 설정을 해주고 프리스케일러를 16으로 올려서 속도를 이제 레이트를 8Mbps 이하로 내려줍니다. 물론 이제 클럭 컨피규레이션으로 가서 요 HCIA를 HSI로 받아와서 분주를 낮춘 다음에 프리스케일러를 2로 설정해도 되지만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16으로 프리스케일러를 조정해서 속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팩으로 들어가서 BlueEnergyMS와 BLE1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해 줍니다. External PA0, SPI1, CS는 PA1, PA8번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밑에 있는 버튼은 이제 기존 설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하진 않을 것인데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S와 디스셋 번호, PA1과 8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MBIC 설정을 진행해 줍니다. 시스템 뷰에서 MBIC external 0번 enable을 진행해 줍니다. 만약에 이 enable을 진행해 주지 않으면은 BLE advertising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팩 아까 가져와서 설정을 진행해 주었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쪽에서 C랑 헤더 파일을 나눠서 진행해 주고요. 이쪽을 이제 all library into 프로젝트 폴더로 그냥 진행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서비스 크리에이트라고 진행해 주겠습니다. ID는 큐브 ID를 사용하고요. 언더루트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다음 모든 프로젝트 가져온 걸로 하고 Ctrl S를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그럼 이 위에 Untitled에서 Service Create 프로젝트 명으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놔두고 Init에 Init Process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만약에 이제 함수가 자동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거를 하지 않을 때 이쪽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팩 SPI가 잘 되었는지 분줄비 있는 거 보고 소프트웨어 팩쪽 마지막으로 확인 후에 제너레이트 코드를 눌러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코드 생성이 완료되었으면은 오픈 프로젝트를 눌러서 큐브 ID를 실행해 줍니다. 보면은 성공적으로 가져왔던 걸알수 있고 이렇게 옆에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MX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잠시 내려주고 열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유저 코어와 블루 에너지 MS를 열어주고 이쪽은 앱 열어주고 일단 메인 C를 열어주겠습니다. 블루 에너지 MS를 가져온 걸볼수 있고 HAL 설정이 되어 있으며 GPIO랑 블루 에너지 MS init 프로세스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BLE 관련 특히 이제 BLE는 블루 에너지라는 HCI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HCI를 통해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이 블루 에너지 MS init과 프로세스에 들어 있습니다. 즉이 부분을 이제 작성해 주는 것 따라 달라지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 보면은 아무래도 MX에서 샘플 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설정들을 저희는 이번에 우리가 다 새로 만들어 줄 거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V 포맷을 지우고 이쪽 핸들 쪽도 다 지워주겠습니다. 보드 설정도 다 지워주고 서버롤과 사이즈도 재선환해 주겠습니다. 조금 그대로 놔두고 이 안에 있는 기본 코드들도 그냥 통째로 지워주겠습니다. 이쪽을 지우고 이것도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지워주고 유저 인릿은 이제 이번 시간에 사용하진 않는데 일단 지워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워줍니다. PB 콜백도 뭐 있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워줍니다. 이제 여기 인릿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다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define를 하나 해줄 텐데요. 샵 define 그래서 BDADDR size 6으로 해줍니다. 이제 address의 사이즈를 6개, 6칸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init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 쪽은 제일 먼저 이름부터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캐릭터 네임은 blue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지난 강의 때 한번 했던 내용들이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lue 그리고 length 8 뒤에서 address는 0x01 까지 선언을 해줍니다. 다음 8로 해서 사이즈를 넣어주고 이 밑에 블루에너지 엔카피를 이용해서 정보를 복사해줍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설정해 줍니다. 16으로, uint 16으로 해서 서비스 핸들과 devname 차 핸들 appearance 차 핸들을 넣어줍니다. 다음 hci init을 해주고 내부 값은 null 두 개로 넣어줍니다.
다음 HCL 1을 뗐으니까 리셋 한번 진행해주고 리셋 뒤에는 딜레이를 100만큼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랭카피로 이제 이 정보를 이쪽에 BDDDR에 넣어주었고요. CI 할 라이트 컨피그를 이용해서 컨피그 데이터 퍼블릭으로 해서 옵셋 설정해주고 랭스 또한 컨피그 데이터 퍼블릭 어드레스 랭스를 설정해줍니다. 밸류는 BDDDR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서버 설정을 해주었고요. 파트를 설정해줍니다. 파트를 해줘야지 이제 애드버타이징, 파트를 먼저 해주고 이제 갭을 설정해준 다음 갭에다가 파트를 넣어주는 그런 구조라서 파트를 먼저 선언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갭을 선언해줍니다. 05A1을 사용하니까 05A1이라고 넣어주고 페리페럴로 해서 05A1 쓰게 되고 프라이버시는 사용하나 디바이스 이름 길이는 0x07로 넣어줍니다. 다음 서비스 엔드를 이제 포인트형이니까 엔드 표시를 붙여서 서비스 엔드 저도 데브네임 차엔드 넣어주고 주소로 해서 어피어런스 차엔들까지 넣어줍니다. 다음 이제 카트 업데이트 익스터널 말고 그냥 밸류로 해가지고 서비스 핸들 데브네임 차핸들 쪽은 캐릭터 밸류 옵셋인데 옵셋은 없으니까 0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캐릭터 밸류 랭스 같은 경우는 네임 넣어주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형 변환을 해가지고 컨스트 캐릭터를 바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닛파일 T로 넣어서 주소값으로 넣어주니까 주소지 붙여서 네임으로 선언해줍니다. 이러면 가트 선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밑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언 설정이 되었고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실제 동작되는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겠죠? 계속 진행되는 부분. 이쪽도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TBLE 스테이터스에서 return, net으로 적어주고요. const 캐릭터 local name을 적어줍니다. local name은 advertise type을 type에서 complete local name 이렇게 넣어주고 BLE 하고 하이픈 업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이렇게 로컬 네임 선언 BLEG 업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쪽에 필요한 로컬 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네임 적어주었고 스캔 이제 리스폰스 데이터 스캔이 됐을 때 리스폰스를 할 것인지 랭스는 0 데이터는 널로 해서 아무 응답은 없는 것으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다음 갭 갭셋에서 디스커버드 디스커버블 이제 찾을 수 있게 설정해 줘야 이제 뭐이 장비를 찾을 수 있겠죠? DV IND로 해주고 인터벌 min을 0, max도 0으로 설정해 줍니다. on address type은 public address로 해주고 필터 폴리시는 화이트 리스트 없이 설정해 줍니다. local name 길이 같은 경우는 아까 위 했던 local name size 해주고 이쪽도 로컬 네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UUID 랭스나 리스트 인터벌 민 맥스가 있는데요.
이쪽은 length는 0, 왜냐면 리스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interval min도 0, slave max도 0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MS process, 즉 메인에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discoverable 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서비스를 이제 이쪽에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앱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new 그리고 source 파일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이쪽에는 services.c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c가 있으면 헤더 파일도 있어야겠죠. new에서 헤더 파일 services.h로 적어 줍니다. c와 헤더가 둘 다 완성이 되었고요. 먼저 C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 안에는 기본적으로 BlueEnergy에 쓰는 부분들을 가져올 것인데요. 왜냐면 이제 ACI가 있어야지 설정들을 뭐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define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BlueEnergy ACI ACI 먼저 가져오고 BlueEnergy gap ACI 가져오고 BlueEnergy에서 cut ACI도 가져오겠습니다. include는 뒤에 세미콜론을 찍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에 만든 ServiceSystemH도 가져오겠습니다. next UnitParty에서 UUID 설정을 해줄 건데요. Service UUID와 int8에서 char UUID, characteristic UUID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UUID 크기는 16으로 해주고 그 뒤에는 16진수로 된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UUID 같은 경우는 이 UUID generator.net이란 곳을 가면은 이렇게 UUID를 생성할 수 있고요. refresh 이제 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 UUID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제 헥스 형태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두 자리씩 끊어서 앞에 0x를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0x5a, 0x b6, 0x0c, 0x69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샘플로 만들어둔 UUID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이쪽 밑에도 일단 똑같이 넣어주고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과 똑같지 않고 이쪽에 D9대 있는 거를 A1로만 바꾸고 해주겠습니다. 이쪽 이제 커스텀 UUID는 128비트인데 16을 해준 이유는 UINT8, 즉 이 글자 하나에 8비트로 되어 있는 16진수 형태이기 때문에 8 곱하기 16 하면은 128 해서 128비트의 주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건 이제 사전 예약된 주소가 아니라 제가 커스텀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uint16 사이드로 해서 서비스 핸들과 캐릭터 핸들을 선언해 줍니다. 이제 return 실제 서비스 C니까 함수를 설정해 줄 건데요. tblstatus 이쪽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return할 거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add simple service로 하고 파라미터는 void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return을 위해서 tblstatus return을 넣어주고 uint8 해서 uuid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aci at add 서비스에서 myServeHandle 다음 위에 선언했던 이제 ServiceUUID도 적어주고 ServiceType 같은 경우는 PrimaryService로 해서 PrimaryService를 넣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PrimaryService를 넣고 MaxAttributeRecord 이제 최대 Attribute 속성 기록인데 이거는 7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우고 주소값을 해서 my
서비스 핸들로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리턴 밑에 ACI 가트 헤드 캐릭터. 이제 위에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에 캐릭터리스틱도 넣어줘야겠죠? 서비스 넣고 들어가는 거는 my service handle 들어가지고 UID 타입 같은 경우는 UID 타입 128 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캐릭터 UID는 위에 선언했던 캐릭터 UID를 사용하고 value length는 value length니까 value는 1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characteristic 캐릭터리스틱의 속성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가지 뭐 indicate, did, write 등등인데 notify로 하나 설정해주어 있습니다. permission 같은 경우는 permission 따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event mask 같은 경우는 없음. encrypt key size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값인 16으로 넣어주어 있습니다. 변수는 아니니까 0 넣어주고 이쪽에는 my character handle 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선언하고 캐릭터를 서비스에 넣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선언까지 완료되면 이거를 RET return에 담아서 함수에 return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가 완성되었으니 저장을 하고 헤더 파일을 선언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f not defined일 때 헤더 파일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services.h로 적어두겠습니다. define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건 이제 헤더가 여러 번 선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걸로 해서 이제 blue-nrg의 ACI 중 const 이제 상수들을 가져올 수 있게 넣어주고요. 어떤 함수가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dbl status 헤드십니다. 이쪽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헤더 파일을 읽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제 이걸 미리 헤더에서 선언해주고 그의 상세 내용은 이 C 실제 소스 파일을 읽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다 컴파일러가 진행해주니까 이렇게 선언해주면 컴파일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고 이제 서비스를 넣어야겠죠.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이 밑에 include services.h 라고 넣어주고 이쪽 밑에는 여기 있는 함수인 add simple service를 넣어줍니다. 다음 void이긴 한데 일단 return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dbl status let을 설정해주고 return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코드 작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C에 함수 정의해준 거 있고 헤드에 선언과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를 함수를 포함시켜 주었고요. 빌드 경로를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를 하다가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정확히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경로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uclick properties 이제 속성을 들어가서 C, C++ 제너레이터에 path and symbols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add를 클릭해서 이쪽에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서비스 크리에이트 이 워크스페이스가 나오고 클릭 아까 헤더가 선언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유저 blue-nrg-ms 앱으로 들어가서 이것만 이제 해줄 수 없고 디렉토리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앱을 클릭하고 OK를 해줍니다. 그럼 워크스페이스 패스라고 선언이 되고 이제 절대 경로 같은 게 아니라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패스로 확인해 줍니다. OK를 누른 다음에 보면은 앞에 이쪽은 디렉토리이고 이거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기호입니다. 워크스페이스 해서
분류해놔야지 MS의 앱이 빌드 경로에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Apply and Close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변화사항이 있을 때 저장되지 않는다는 건데 리빌드를 지금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Yes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인덱서가 이제 이 경로상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아까 Ctrl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자동 완성하는 그런 경로들을 설정해 줍니다. 어플라이가 완료되었으면은 빌드를 하고 런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먼저 빌드를 진행해보고 오류가 없는지 혹은 오타라든지 잘못 선언된 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워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선언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워링입니다. 보면은 unused variable이라고 나오고 unused function 이제 선언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단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un as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줍니다. 디버거 설정 워크스페이스 세팅으로 하고 디버거는 링크 그대로 해서 OK를 누르면은 빌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볼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빌드가 실패하거나 하면은 그냥 다시 한번더 빌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런을 해주고 디버거 커넥션 되었고 이 로그를 보면은 대부분의 에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확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용하던 어플에서 보게 되고 블루라는 이름으로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비는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초록색 LED가 잘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블루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커넥티드가 나오고 블루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UUID가 쭉 나와 있고요. 쇼를 하게 되면은 BL이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오류가 하나 있어서 잘못 작성한 게 있어 수정을 한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드 서비스 쪽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애드 서비스가 아니라 UUID 타입 128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UUID 프라이머리 서비스 7 이렇게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재저장을 하고 프로젝트 빌드 다음으로 런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휴대폰 어플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아까 이 데이터 밑에 UUID에서 이 초점이 조금 흐린데 Notify라는 이름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Notify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ID UUID가 쭉 나오게 되고 Property가 Notify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걸 클릭하면 되고요. 이거는 어플 자체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A173으로 시작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서비스에서는 66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 반전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여기 A173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서 우선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 이 뒤로 가서 UUID를 보면은 끝에 9A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97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973 이렇게 UU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랑 캐릭터 그중을 이제 임의로 선언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